트러플은 그래서 유통되는 이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이 멜라노 트러플은 고급인데다가 열 같은 거에 너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황의정승 부리듯이 진짜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죽여주세요 할 때까지 트러플을 활용을 하는 그런 재료야. 너무 비싼 재료다 보니까. 화이트 트러플은 이런 걸잘못 견뎌서 생으로밖에 못 쓴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냐. 당연히 이제 생 트러플 있고, 그 다음에 살균 트러플이 있어. 살균해서 병조림에 넣어서 파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고온 증기로 이렇게 한번 삶듯이 살균을 하는 거야. 버섯이다 보니까 살균을 해야지 보관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병조림에 보관하면 한 3년 정도 보관이 가능해.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생 트러플에 비해서 딱히 싸지도 않더라고. 그 다음에 뭐 편으로 썰려 있는 살균 트러플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좀 못생긴 트러플에서 예쁜 부분만 이렇게 편으로 썬 거겠지. 그 다음에 트러플 부스러기도 있어. 부스러기도 살균해가지고 병조림에 팔고, 부스러기는 통조림도 있고. 이런 통조림, 이거 내가 부스러기 통조림 산 거거든. 그 트러플 액도 있어. 트러플 액은 내 생각에 살균하면서 아무래도 트러플이 익고 그 익을 때 나오는 수분을, 그것도 이제 모아가지고 파는 것 같아. 그다음에 뭐 트러플 가루, 트러플 소금, 트러플 오일 이런 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트러플 머스타드, 트러플에서 나온 모든 부산물로 다뭘 만들었어. 이 트러플 오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트러플 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다더 다뤄볼게. 자, 그래서 내가 트러플을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냐.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제 생 트러플 기준. 무엇보다 고온 가열을 하면 안 돼. 보통은 60도 위로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리법을 하고 싶을 때는 그래도 너무너무 강력한 불은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열을 많이 받으면 향이 아무래도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지는 게 있겠죠. 또 특히 마그나툼, 아까 알바 화이트 트러플은 열을 아예 견디지 못한대. 향이 너무나 이 가녀린 향이라서 열을 아예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촉촉촉 해먹는, 편으로 올려먹는 그런 방식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살균 트러플은 아무래도 살균, 고온 살균을 하면서 이미 가장 가벼운 냄새 분자들은 다 없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중간 향들과 무거운 향들도 이 열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웬만하면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높은 열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관리법. 내가 트러플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당연히 이제 병조림에 나온 거는 3년까지 보관이 딱 이전에. 딴 다음에는 은근히 금방 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써줘야 되고. 자, 생트러플이 이제 보관이 관건이겠지. 내가 생트러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려면 일단 상태가 좋은 트러플은 어떤 상태일지 알아야겠지. 상태가 좋은 트러플은 껍질 색깔이 새 거일 때랑 똑같고, 그러니까 껍질 색깔이 새까맣다라고 할수 없어. 이 어떤 트러플이냐에 따라서 짙은 갈색도 있고 적갈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까만 게 좋다고 하는 건 틀린 말이고, 색깔이 내가 새 걸로 샀을 때와 변화가 없다, 그럼 아직 괜찮은 거에 하나의 신호. 그 다음에 단단하다, 뭔가 물렁물렁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좋다는 하나의 신호. 냄새를 맡았을 때 좋은 냄새가 여전히 잘 난다, 이것도 좋은 신호.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좋은 냄새가 나고 단단하고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 세 가지.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좋은 점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트러플은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먹어주는 게 오히려 이득이야. 아낀다고 아끼다가 향, 좋은 향다 없어지고 이제 중간 향만 남고, 그러다가 더 아끼다가 상하고, 이런 것보다 빨리빨리 먹어주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는 3일까지만 보관해. 버리는 건 아니고 3일 내로 쓸수 있는 양만 사는 거지, 반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근데 물론 3일 지나면 상한다는 게 아니고 보통 10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보관 잘하면 3주까지도 보관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먼저 버섯을 보관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버섯은 얘네가 좀 특이한 게
계속 이 수분을 수증기를 뱉어내 얘가. 근데 그 자기가 뱉은 수증기가 어디 벽면 같은데 맺힐 거 아니냐, 보관용기 벽면에. 근데 그 보관용기 벽면에 맺힌 자기 땀이 자기한테 다시 묻으면 보관이 기간이 엄청 짧아져. 그래서 항상 버섯은 뚜껑을 열고 보관해야지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근데 트러플을 뚜껑을 열고 보관한다? 그러면은 향이 다 날아가 버리겠지.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자기 땀에 젖어겠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트러플을 습기를 옆에서 흡수해 줄 수 있는 애를 같이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밀폐용기에 닫는 거지. 그러면 습기 관리도 되고 향도 안 날아가고. 자, 그래서 습기를 관리해 주기 위해서 보통 리조또 쌀을 통에다 넣고 같이 닫아놔. 그럼 좋은 점이 쌀이 습기를 많이 머금기 때문에,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습기 제거제 역할을 해줘. 그리고 또한 쌀이 옆에 있는 향도 흡수하기 때문에 쌀이 트러플의 향도 흡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트러플 마무리할 때 트러플 리조또를 해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근데 이제 단점은 쌀이 습기도 잘 흡수해주지만 문제는 냄새도 많이 흡수해서 필요치 않은 만큼 냄새를 더 가져갈 수도 있어, 쌀이. 나는 생으로 더 즐기고 싶은데 트러플 리조또보다 나는 이 생 트러플의 향이 좋은데 리조또가 다 가져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리조또를 먹을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리조또 쌀이 트러플의 향을 뺏어가는 게 싫을 때, 그럴 때는 이 쌀 대신에 키친타올을 넣어줘야 되고, 키친타올로 이 트러플을 좀 엉성하게 싸는 거야. 모든 면을 다 싸줘야 되는데 너무 꽉 끼지 않게. 그리고 이걸 매일매일 갈아줘야 돼. 웬만하면. 그러면 이제 습기도 관리가 되면서 향을 너무 많이 뺏기지 않는 거지. 또한 이제 보관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이 얘네가 버섯이다 보니까 솜털 모양의 균이 자랄 수 있단 말이야, 이 표면에. 그런 게 보이면 바로바로 칫솔로 문질러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혹시 물렁물렁해지기 시작하면은 한쪽 부분만 물렁해질 수 있어. 물렁해진 부분은 바로 과감하게 잘라서 버려야 돼. 그럼으로써 이제 전체가 빠르게 상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미룰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트러플 채칼. 이 트러플 채칼이 과연 필요할까나, 트러플 채칼이 왜 따로 있을까, 그냥 다른 채칼 쓰면 안 되나 하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일단 트러플은 향이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야채 쓰는 채칼 쓰면은 뭐 양파 냄새, 마늘 냄새 이런 냄새가 트러플에 뵐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따로 채칼을 쓰는 거고, 무엇보다 얘는 디자인이 엄청 미세하게 날 두께를 조절할 수 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 근데 이 미세한 날 두께를 되게 간편하게 나사만 돌려서 바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트러플이라는 게 향 재료이기 때문에 얇게 밀수록 향이 많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얇게 밀 수 있도록 고안이 된 그런 기계야. 꼭 나무일 필요는 없고, 나는 나무가 좋아서 나무 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톱니가 있는 애가 있고 이빨이 있는 애가 있고 일자인 애가 있어. 이빨이 있는 애는 이 트러플이 단단하든 물렁하든 좀 관계없이 잘 밀린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 일자날은 이 훨씬 더 깔끔하게 밀린다 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트러플은 어떤 요리랑 잘 어울릴까? 트러플은 전통적으로 좀 부드러운 맛들이랑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자, 그 다음에 치즈, 계란, 리조또뿐만 아니고 쌀, 파스타,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트러플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요리가 계란 후라이에 트러플 올려 먹기, 조금 더 복잡해지면 오믈렛이랑 트러플을 먹기 이런 거고, 영상 초반에서 말했다시피 당연히 모든 재료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재료이다. 자, 이제 트러플 오일 얘기할 때 잠깐 미뤄뒀던 얘기가 있는데, 트러플의 향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트러플의 향의 정체가 뭘까? 이 좋은 냄새의 정체가 뭘까? 너무 궁금하니까 이 과학자들이 또 힘을 내주셨어. 그래서 발견을 하셨어. 뭘 발견을 했냐? 이 트러플의 특징적인 향이, 나는 그걸 발견했어. 그 물질이라고 하나? 분자라 하나? 그걸 발견했어. 뭐였냐? 디메틸황. 이거 밝혔어. 1디메틸황, 2디메틸황, 3디메틸황. 이 한국말로 맞는지 모르겠어. 술퓨어드 디메틸, 디술퓨어드 디메틸, 트리술퓨어드 디메틸. 이런 게 이제 트러플의 특징적인 향의 정체를.
그래서 이 방금 말한 1, 2, 3 디메틸황은 뭐 마늘, 그다음에 익힌 배추 이런 데서도 발견되는 향이래. 그다음에 이제 매운 향이 나는 알데히드들도 함유하고 있대. 이거는 이거 이름은 2, 3 메틸부타날, 2, 3 메틸부타놀. 그리고 또한 뭐 과일이나 초콜릿에서 발견되는 향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트러플은 또 향이 또 특징적이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마늘 향이나, 이거는 2.4 디티아 펜탄이라는 그런 냄새 분자가 정체래.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힘을 써준 덕분에 그러면 이 향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에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했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향이 나온 거야. 트러플 인공향. 그래서 보통 트러플 올리브유라고 하면은 다 이 인공향이 가미돼 있어. 자, 나도 이 영상을 위해서 한번 사봤거든. 그래도 그나마 제일 최대한 비싼 놈으로 사봤어. 이 트러플 향은 아무튼 이 트러플의 핵심이 되는 그 냄새 분자를 분석해서 그거를 인공적으로 추가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트러플의 그 좋은 향이 되게 많이 나. 그래서 되게 맛있지. 그러면 생트러플 누가 먹냐? 생트러플은 좀 장점이, 그런 게 좀 이제 강도 면에선 약점이지만 좀 복합적인 향은 아무래도 당연히 실제 트러플이 훨씬 강했지. 왜냐면 트러플이 향을 내는 그런 원리가 이 트러플이 땅 속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랑 유기자 공유를 막 하면서 이런 냄새 분자들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제 영어는 얘는 그거 못하잖아. 땅속에서 안 있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 아무래도 실제 이 복합적인 향을 내는 실제 트러플, 얘는 이제 트러플에서 이 알짜배기 쪽집게 과일 같은 그런 냄새만 뽑아낸 그런 놈.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가성비로 이제 여름 트러플 같은 거 비주얼로 예쁜 거 쓰면서 이 트러플 오일 해주면은 음식이 이제 좀 캐주얼급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가격도 낮은 가격으로 맛있는 트러플 음식 낼 수 있지 않나. 문제는 이제 우리는 뭐 진짜 고급 트러플 써요 하면서 거짓말로 이 고급 트러플이랑 생김새 비슷한 트러플이 많거든. 그런 거 쓰고 이런 거 뿌리고 이런 비양심적인 그런 것들이랑 이제 이 도매업자 수준에서도 좀 트러플 상태 안 좋은 거에 이런 향 같은 거 뿌려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기 같은 걸 조심해야지. 이거 자체를 요리에 쓰는 것은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라 생각해. 굉장히 경제적인 것이고. 자, 트러플 설명은 굉장히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트러플을 좀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영상이 있어요.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